안녕하세요, 요원님들. 쿠리파파입니다. 요즘 요원님들 보니까 쿠키런 킹덤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저도 하고 있습니다. 저 지금 레벨이 36레벨이고요. 제가 가진 쿠키는 지금 제일 전투력이 강한 애가 라떼 언니, 그리고 블랙 레이즌, 요 정도입니다. 그리고, 이게 계정에 이게 저주받은 계정인지 아직 못 뽑은 쿠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 구미호마 쿠키 가지고 싶은데 안 나옵니다. 도저히. 제가 이 쿠키들을 그 역캐들만 구성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돌격형이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. 에픽 중에 돌격형 쿠키는 구미호마 쿠키밖에 없어. 구미호마 쿠키를 뽑고 싶은데 안 나와주네요. 자, 어쨌든 오늘은 신규 쿠키가 출시가 됐잖아요. 벨벳 케이크마 쿠키. 얘가 돌격형이더라고요. 지금 돌격형은 제가 다크 초코를 쓰고 있는데 얘 스킬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새빨간 케이크로 올가매해주지. 그 가장 뒤에 있는 적을 아군 진영 앞으로 끌고 와 피해를 입히고 잠시 동안 기절시킨다. 얘가 스킬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참 악마마 쿠키도 출시됐잖아요. 얘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 뽀로로의 그 벌스 있잖아요. 뽀로로의 그 해리랑 목소리가 똑같던데 그 성우님이 하셨나봐요. 오늘은 그냥 날로 먹는 컨텐츠, 새로운 신규 쿠키를 뽑는 걸 해볼텐데 제가 크리스탈은 지금 1764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게 원래 게임에 현질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컨텐츠를 위해서 오늘은 현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벨벳 케이크맛 쿠키 출시 기념 에픽 확정이래요. 얘가 에픽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겠지? 아무튼 이게 12,000원인데 이 게임에 원래 현질을 안 하는데 현질을 해보겠습니다. 드디어 현질이 됐습니다. 이게 바로 되는구나. 뭐가 나올까요? 자, 벨벳 케이크맛 쿠키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? 왜 정글전사가 나왔지? 아무튼 뭐 정글전사도 키우고 있습니다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다음은 용쿠! 용쿠가 나왔네요. 드디어 용쿠를 5성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신규 쿠키가 나와야 되는데. 저기요. 에픽이다. 뭘까? 오직 쿠키만이 이 땅의 주인이라 생각하는. 천만에. 나왔어. 이게 나오는구나. 멋있는데. 돌격하라! 저희 꿈인 어둠조를 완성할 수 있겠군요. 드디어 나왔습니다. 벨벳 케이크맛 쿠키. 또 에픽 나온다. 영어 거였구나. 자, 결과입니다. 에픽은 정글 전사랑, 그래도 신규 캐릭터 얻었어요. 근데 악마 맛을 뽑고 싶은데. 아무튼 크리스탈이 좀 남았으니까 이걸로 또 나머지 뽑기 다 해볼게요. 그냥 자, 악마맛 쿠키 나와줘. 악마맛 쿠키. 악마맛 용사 말고 악마. 악마를 원해. 악마. 체리. 에픽이다. 영원석 괜찮아요. 이제 크리스탈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우리 벨벳 케이크맛 쿠키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. 은마녀 쿠키님은 생각이 너무 많아. 가끔은 쉬어가도 좋을 텐데 말이야. 처음 보는 쿠키를 빤히 쳐다보지 마라. 실례잖아. 오직 쿠키만이 이 땅의 주인이라 생각하나? 별사탕이 정말 없어요. 어둠 마녀 쿠키님이 또 어떤 부탁을 하려나? 자, 레벨업을 26레벨 정도 해주고요. 얘는 토핑을 뭐 껴야 되나? 지금 다크초코는 피해 감소 토핑을 끼고 있는데 얘도 일단은 이걸로 껴줄게요. 전투력 5400. 얘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죠. 자, 벨벳 케이크만 쿠키만 혼자 넣어서 한번 쏴볼게요. 스킬 안 쓴 것 같은데? 스킬 썼네? 스킬이 저기 그거였지? 그 맨 뒤에 있는 적을 데리고 와서 때리는 거. 스킬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진 않네요. 근데 검이 되게 크다. 검이 커서 되게 멋있는 것 같네, 때리는 게. 뭔가 이게 다크초코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게 기술이 화려하진 않아요. 하지만 뭐 나름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. 얘도 잘 키우면은 아주 훌륭한 쿠키가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있다. 벨벳 케이크맛 쿠키. 벨벳 케이크맛 쿠키를 가지고 이렇게 놀아볼까요? 자, 오늘은 이렇게 신규 업데이트된 쿠키를 뽑아보는 컨텐츠를 한번 해봤습니다. 제가 지금 친구는요, 저번에 성류맛이랑 감초맛 쿠키 그거 영상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친구 추가를 해주셔가지고요,
제가 친구를 다 받았는데 아쉽게도 이거 지금 수락을 하고 싶어도 친구 목록이 가득 차서 친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우리 요님들도 열심히 이거 하고 계신가요? 아, 저도 요즘 하는 게임이 이겁니다. 예전에 뭐 요님들이 좀비고나 뭐 이런 어몽어스 게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이렇게 사람이 다 모여져서만 할 수 있고 거기서 막 욕하고 버릇없이 굴고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, 저는 그런 게 그게 꼴보기가 싫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임은 좀 잘 안 하게 됐었는데 이런 류의 게임은 저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. 그냥 예의 없는 사람들을 안 만나도 되고 어떤 이렇게 쿠키들 간의 어떤 상성이나 어떤 스킬을 조합을 해서 좀 키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긴 합니다. 아, 물론 이게 정말 상위 랭커가 되기 위해서는 뭐 현질이 필수겠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까. 아, 그리고 지금 길드는 저 이게 잘 모를 때 했는데 지금 길드는 쿠리가 하나 만들었어요. 쿠리튜브라고 쿠리길드라고. 그래서 여기 가입되어 있습니다. 여기 또 가입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네. 혹시 길드가 필요하시다면 우리 쿠리길드에 가입해 주시고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. 다음에도 뭐 재밌는 거 있으면 쿠키런 킹덤 게임 영상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